자, 지금 반감기 기준으로 지금 채굴자들이 이익을 보고 파는 손익분기는 40K입니다. 40K가 넘었을 때 팔아야 이들이 큰 손실이 안 난다. 자, 근데 최근에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양하죠. 그동안 임금 체불이 됐던 임금을 내다 준다, 또는 채굴, 부대시설, 또 기타 비용들, 설비 비용들, 그리고 토지 비용, 렌탈한 비용들, 그리고 전기세 등등 이런 부분을 계속 밀어왔는데, 이번에 그 부분 상환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데, 40K 이 구간이 힌트다. 반감기 이전, 그리고 채굴자들은 비트가 48K 갔을 때도, 특히나 비트메인,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채굴하고 있는 비트메인도 많은 물량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자, 근데 40K 이상에서 이들이 플러스다. 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겨먹는다. 만약에 이들이 꾸준하게 계속 40K 윗단에서 파는 움직임이 계속, 셀 파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감기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자, 이 채굴자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 가끔 보시다가 들락날락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모두 통틀어서 채굴자들이 경력이 훨씬 많겠죠.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께서 채굴자다, 정말 막대한 자본도 쥐고 계시고, 그리고 이 채굴 장비들도 있고, 반감기 이후 이전 사이클대로 간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팔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들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반감기고 나발이고 우선 팔고 보자. 어떤 의미일까? 이 시장에 정말 고인물이라 불리는 채굴자들도 이번 반감기를 어쩌면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누가 기대한다? 반감기도 한 번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많은 개인들의 기대감은 언제나 반대로 흘러가더라. 이들의 움직임 계속 우리가 추적할 건데, 그리고 40K 깨지기 전까지 만약에 계속 이런 반등 구간이 나와도 판매를 한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감기 그때를 되려 기대하기보단 조심하셔야 되는 트리거 구간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미 큰 방향성이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욱더 비트코인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를 외쳤어요. 그죠? 이제 불장이구나, 기관들이 들어올 거야.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이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들도 무조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이 기관들도 결국에 유동성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감정에 더욱더 치우치지만 이들은 데이터와 그리고 논리, 이들은 또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내노라는 애널리스트들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비트 평균 투자 자본 시드머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500만원 미만이라고 했죠. 그죠? 이분들의 선택과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하는 부분과 어디가 좀 더 신뢰가 있을까? 당연히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어떤 부분일까? 그는 그러면서 1990년도 인터넷 펀드와 21년 우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등 테마 펀드가 이미 기초 자산에 이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것은 언제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은 장기 투자를 외치지만 당장에 하루 이틀 다 쫓기고 있어요. 그죠? 또 불나방 하고 있고, 조금 떨어지면 무슨 일 있나요? 악재 떴나요? 이더리움 클래시 물렸어요. 공통점이 뭘까? 최근에 다 불나방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 자, 이 시장에서 지금 그렇다면은 크게 수익을 보는 자들이 우리 가족분들 중에 정말 많다는 거 우리가 다 눈으로 실제로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리고 수익률 같은 부분도 다 같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부분 한번 봅니다. 시장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면에 보신다면 우리 또 멤버십분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얼마나 벌었냐 솔직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멤버십을 통해 투자 방향성과 투자 방법을 수익률에 집착하면 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코부기님께 배운 멤버십 강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지금 그렇게 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동량으로 단순히 들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유명한 학원이나 명문고 또는 명문대가 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특히나 우리 가족분들. 21년 수익 50% 보려다 되려 마이너스 40% 다 겪어보고 많은 상심을 하셨다. 지난 시간 마이너스도 보고 매도도 다시금 매도하시고 마이너스 크게 보시고 멤버십 정주행 하시면서 현재는 30% 이상 수익 보시는 중입니다. 보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10억 클럽 입성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직부 등급 멤버십 교육 방송 있었는데 10억 클럽 임박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번에 상반기 때도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 때도 졸업자들이 10억 클럽. 우리 이런 지금 기회와 이런 결과물들 어디서 나왔다? 너네 15, 16회 못 담았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멤버십 디테일은 모른다. 담으신 분들도 많고 물론 못 담으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우리가 15, 16회 말고도 그 이후로도 알트 저점 갱신한 거 너무 많았죠. 그죠? 21년 불장 때 직장생활 7년에서 모은 돈 전부와 집 전세금, 연끌, 풀대출, 가족, 친구, 돈 여기저기 다 빌리셔서 알트코인 투자해서 마이너스 87%.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에 힘드셔서 대출 갚으시면서 회사 쉬는 날에 일용직 막노동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친구들은 제가 타지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연봉도 높고 직장도 괜찮은 편이어서 정말 열심히 저 친구 살구나 말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시고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시던 와중에 우리 멤버십 분양등급 가입하셔서 투자 성과가 이번에 좋게 나셔서 1억 이상 수익이 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처럼 힘든 분들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10억 클럽 무난하시겠죠. 그죠? 무난하시다. 지금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결과물들이 그리고 내가 현금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돼서 현금이 좀 있다. 이분들은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포모를 느낀다.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보다. 바보. 본인만 손해예요. 나중에 진짜 담을 구간에서도 또 망설이게 되고 그분들 잘 담았는데 못 끌고 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한 바퀴.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 숙달, 그리고 또 내가 두려운 구간에서도 지금 이분들 어때요? 정답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 불안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또 우리가 들어갈 땐 괜찮다, 들어가도 괜찮다 할 때 들어가시고, 그죠? 굳이 15, 16회 이런 구간 얼매이지 마라. 그때 안 들어갔다. 왜 3K 안 들어갔냐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왜 16년도 그리고 코부기 투자한 17년도 투자 안 하셨냐. 그럼 과거 미래는 필요 없고 현금만 있다면 기회가 계속 온다. 계속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만 남았어요. 현금 있고 그리고 내가 포모를 좀 느꼈다 하시는 분들 바보가 되면 안 된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못 담는 불상사 나가서 잘 담아도 끌고 못 간다. 그래서 리마인드셋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누군가가 빚을 발할 때 축하도 해줄 줄 알아야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온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죠?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그러니까 먼저 올랐고 그리고 기대감이 작용됐고 이제 원점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지금 구간이 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봅니다. 자, 아까 1990년도 이 사이에 3차 석유 파동과 걸프전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동북아시아 경기 침체 특히나 우리나라 IMF 일본은 90년도 이후에 일본 경기 침체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마찬가지 그죠?
고령화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욱더 그리고 저출산도 더욱더 일본을 추월하게 생겼다. 그리고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24년도입니다. 그죠? 24년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떤 부분일까? 지금 우리 경기 침체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이 침체를 실제로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코부기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공식 텔레그램은 화면에 보시는 텔레그램 해당 방밖에 없습니다. 코부기 채널에서는 다소 늦게 오픈을 했지만 빠른 기간 내에 10,000분 넘게 지금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불장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늦기 전에 영상 댓글 확인해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실 때 어플 텔레그램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투자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코부기 채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중고수분들께서 모여 계시고 코리니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슈퍼개미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칭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많은 정보와 투자적 관점, 차트적 관점, 데이터적인 관점, 많은 정보들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아주 단비 같은 무료방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10분 내지 20분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코부기 채널 직원분들께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졸업 예정 코인 및 멤버십 영상 정주행 어디서 하냐? 핸드폰에 가입 버튼 있죠? 그죠? 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진행하시면 된다. 엄청난 녀석들이 될 거예요. 엄청난 녀석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